예,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우리과 사랑하는 전통 사랑 이웃사촌 만나러 온 김병준 작가가 오늘 인사동, 예, 인사오. 반갑습니다, 박정수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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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그간에 신세를 많이 졌어요. 여러 가지로. 신세를 많이 지고 우리 인사옥에 아주 맛있는 그런 맛깔 쓰는 그 맛을 우리가 이제 5년째 지금 또 이렇게 예, 또 손맛을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수 사장님, 이제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 우리 한식에서부터 먼저 좀 있어요. 인사옥은 우리 손맛이 살아있는 그런 또 멋진 또 주방장님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 한식 얘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맛있는 음식들 얘기 한번 우리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들. 아 특별히 뭐 맛있는 거 없고 그냥 원래 그냥 순수하게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내려오는 식으로 예, 예. 그냥 뭐 더 뭐 감히 하고 이런 예, 거 없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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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순수하게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가 기본인 것 같아서 예. 그런 대로만 그냥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사옥 설렁탕 유명하잖아요. 인사옥 설렁탕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손길 또 환영받고 맛깔스럽게 또 알려진 그런 것도 좀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과정 자체만 해도 물론 이제 주방장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옆에서 우리 박 사장님 인사옥 설렁탕 얘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냥 인사옥 설렁탕이 특별히 없어요. 저희는 체인도 아니고 네네네. 그냥 조그맣게 해가지고 소규모로 하니까 그냥 요령도 안 피고 원칙대로만 그냥 그러시군요. 예, 그냥 좋은 뼈 사다가 그대로 그냥 그거 더 감히 하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순수한 그 맛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도 자주 저 즐겨 먹습니다만은 국물 맛이 또 좀 다르더라고요. 국물 예, 맛부터가. 손님들이 다 개운하고 깔끔하다고.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섞으질 않으니까 깔끔한 거예요. 그 원칙 그 하나로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 해도 우리 인사옥이 가진 그 솔직함과 그다음에 숨김없는 그리고 뭔가 더 여러 가지 것을 막 더 막 가미하거나 그러지 예. 않는 그런 손맛이라는 걸 저희들이 늘 느끼고 또 그렇게 즐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 저기 우리 이제 한식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평소에 네. 아, 이런 게 우리 것이었는데 하는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 자체가 전통을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게 우리 것이었는데 하는 그 우리 것에 대한 어디 좀 몇 가지 좀 꼽아 보신다면 음식 외에 이제 예, 음식 외에도 아 이런 게 우리 것이었는데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몇 가지 꼽아보신다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우리 것이었는데 하고 우리 것이었는데 거의 그냥 인사동 쪽에 보면 거의 우리 쪽이 우리 거에 대표적인 거 있고요. 그리고 항상 풍류당에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한 곡씩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너무 듣기 좋고 그 자체가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요. 원칙으로 예. 저 우리 인사옥의 박 사장님 그 인사옥에서 바라본 이 인사동 풍경만 얘기해 주셔도 그 안에 우리 것이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인사동이 대표적으로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인사동으로 관광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도 오고 막 이래서 인사동 메인은 한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찾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냥 외국에서도 또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게 여기 인사동에 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냥. 네. 저기 예전에는 인사동 하면은 좀 뭐 골동품이나 고서화나 네. 이런 또 작품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관광도시로 맞아요. 그렇게 가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옥엔 볼거리가 많다. 인사옥 볼거리를 그러면 보아오신 대로 한몇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인사옥의 뭐 명물이라든가 인사옥에 자랑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생각나시는지. 그래도 뭐 대표적으로 그냥 인사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림 종류도 있고 그리고 고 전통 가구 같은 거 옛날 가구 그런 거 대표적으로 또 있고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또 한옥마을이 또 그쪽으로 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구경하시고 그러거든요. 여기 경찰서 지나서 올라가면 거기가 다 한옥이에요. 아, 가해동 한옥마을. 예, 예, 가해동 예, 한옥마을. 이제 생각나요. 아, 예, 예. 우리 인사동하고 바로 길 건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인사동 메인거리를 쭉 쌈짓길로 구경 다 하면서 찻길 건너서 올라가면 바로 한옥마을이 되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부터는 찻길 건너서 올라가면서 인사동에서 조금 길 건너가면은 우리 이제 종로에 유명한 그 한옥마을을 만나볼 수 있고 예, 예. 이제 그 한옥마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볼만한 먹거리 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동 거리에 먹거리로 유명한 그렇죠. 그런 집들도 좀 많죠. 예, 예, 큰 집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는 집들이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시를 많이들 하니까.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네네. 단체로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맞아요. 전시 작품 전시 네. 공간도 인사동 네. 여러 군데 있죠. 네. 그게요.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 인사옥도 즐겨 찾을 텐데 어때요? 인사옥 음식에 대해서 관광객들 반응이라든가요? 저희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광고를 안 했어요. 뭐 네이버니 어디서 막 광고하라고 전화 오고 하는데도. 저희는 그냥 안에 이제 순수 손님들이 드시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을 한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지 광고에도 수용도 다 못하고 그래서 그냥 광고도 안 하고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매출이 처음보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예, 드신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하니까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많이 줄었어요. 우리 인사옥도 약간의 영향이 그렇죠. 있었던가요? 예. 인사옥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쪽 인사동을 쭉 지켜오신 우리 인사옥의 박사장님, 인사동 문화, 인사동의 옛날 문화, 전의 문화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뀐 게 있을 텐데. 많이 바뀌었죠. 어떠셨어요? 그거 한번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진짜 옛날 가구식으로 고가구, 막, 그러니까 특이한 우리나라 전통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냥 현대화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또 현대화 쪽으로 바뀐 게 옛날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인사동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우리 인사옥 단골 중에서도 유명하신 그런 화백이나 서예가나 그런 작가들도 꽤 있으시죠? 예, 인도 뭐 와서 카렌다도 이렇게 걸어놓고 가시고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안 사시니까 한 번씩 전시 때만 이렇게 한 번씩 오시고 오시면 꼭 와서 저희 식당 이용해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우리 저기 인사옥 그 박사장님 고향은 어떠세요? 저는 부산이에요. 부산이세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끔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몇 번은 부산 갈 기회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지금은 엄마랑 다 올라오셔가지고 예. 서울에 다 계셔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부산의 추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거기 살았을 때까지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만 조금 남아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평소 풍류당이 여기 가끔 출입을 합니다만은 예. 우리 그 국악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국악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매주 이렇게 듣고 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제 스스로가 막 유튜브 이렇게 보고 음악 듣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유튜브 찾아보셨어요? 예, 풍류당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틀어놓고 켜놓고는 막 듣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이랑 이렇게 오실 때 되면 기다려지고 네, 또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이제 그 낮에 잠깐 모였다가 또 가시는 분이 있고 예. 이제 수목금으로 이제 세 반이 있는데 또 이 세 반들은 각각 또 개성들이 달라가지고 예. 우리 금요일날 그래도 제일 많이 뵀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수요일날 분들이나 또 저 목요일날 분들은 그냥 만났다가 바로 또 그렇죠. 또 가시고 예, 예. 뭐 대구에서도 올라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KTX 타고 또 내려가신다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 인사옥에 아주 그 맛이 쭉 그리워가지고 이제 자꾸 오고 싶고 그래도 어쩔 때는 회원들하고 또 못 모여요. 그냥 막 가시고 그럼 막 저는 또 와서 도장 받고 가기 바쁘잖아요. 도장 이거 주차 공간 또 여기 고쳤다면서요. 예. 근데 예전하고 또 옵션이 달라졌죠. 옵션이 그냥 똑같아요. 근데 그 대신 일을 하루에 1회밖에 안 되겠고. 1회만. 예. 1회만. 개인으로 그렇죠. 이제 넘어갈까지고. 예. 근데 6시 이후에도 그렇게 또 봐주나요? 5시 이후부터. 5시 이후부터는? 예, 봐줘요. 3,000원에.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그거 한데 그거 1년 이렇게 해보고 또 1년 후에 또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5시부터 하면은 더 좋아졌네요. 조금 더. 근데 잠깐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분은 또 불리해요. 그래요? 예.
5시에 와서 3천원 내린다 그러고. 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박정수 사장님 네. 이제 그 안에 그 신세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성다운에 차도 또 선물해 드리려고 네, 또 몇 번 하고 잘 먹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아, 그거 제가 이제 가끔 보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제 마음으로는 아이고 여기서 밥도 좀 먹고 또 도장도 좀 받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 풍당 식구로 와서 노래를 부를 또 공간이 되잖아요. 예. 근데 또 노래 부를 공간도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큰 데는 아무래도 예. 다른 손님이 주변에서 바로 있다니까. 주변에서 바로 조용히 합시다 그래도 예. 아무리 멋있는 소리 불러도요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사동 여기 인사옥에서는 참 그래도 주변 손님들도 서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예. 예, 우리 박정수 사장님이 또 잘 또 옆에서 또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또 단독으로 오실 단독으로 오실 예, 때가 예, 많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 예. 자그마한 우리 인사옥의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또 밥은 예. 바빠서 못 먹고 또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 매번 그래가지고는 예. 이제 생각에는 아 이제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우리 이제 인사옥의 박정수 사장님 홍보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이게 홍보 영상이거든요.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방송에 좀 몇 말씀도 방송에다 소개를 해드리고 인사동 예, 얘기라든가 예.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아, 그동안 인사하고 신세 많이 졌으니까 우리 박정수 사장님한테 좀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이걸 홍보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번 저희들이 지금 그 날짜 잡고 그랬는데 예. 오늘은 마치 위에 이제 건국표사 아. 예, 마치 그 최인술 사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인사동 사람들이니까 네. 같이 조금이라도 돕자 해가지고 거기도 좀 알려드리려고 네. 작품들이 요즘 많이 안 나가니까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여튼간 우리 인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올 거니까요. 네. 예, 또 저희도 좀 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우리 인사하고 이 영상을 알리면서 우리 풍미당이 늘 즐겨서 노래했던 곳이라는 걸 좀 저희도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끝으로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 우리 소리를 이제 옆에서 좀 가끔 들어보고 우리 국악이라고 하는 또는 판소리나 민요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부산하고 호남하고는 또 정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아, 예. 지금 우리 저기 박종수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악에 대한 느낌은 느낌 이제 그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음악에 제가 별로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처음에 전혀 몰랐던 게 이제 점점 듣기가 좋다는 거 예. 점점 들을수록 그게 이제 아 이제 좋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뭐 유튜브 틀어놓고 볼 정도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서로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그렇죠.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인사하고 그동안에 많은 신세를 져가지고 제가 지금 저희가 더 신세지죠. 저희가 이걸 유튜브로 어떻게 그래서 맨날 찾아주시니까 또 알리고 그동안에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인사옥에 자주 와야죠 시간 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 부부가 또 바빠가지고 점심 먹고 가기도 하고 막 저녁 먹고 가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저도 또 빨리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제 설 지나면 또 좀 바지런히 여기 찾아올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말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인사동의 인사옥 사장님이신 박종숙 사장님이랑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